갔다 와서 그 뭐냐 보말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. 해서 어머니랑 같이 해서 미역국 좀 끓일까 해요. 이제 시작 한번 체험 삶면장 가자. 이런 거 따서 구워 먹으면 돼요. 수돗물로 보말을 씻고 소금을 넣어 삶아 주었다. 뭐야, 캬? 왜 이렇게 나가죠? 너무 도란해. 나서 먹어야죠. 안 잘 깐다. 빨간 거라면 나오지 않을 듯. 가재 비슷한 거 아닌가요? 이거 뭐 안 남시냐 얘가. 어머니가 좋아하는 보말을 이용해서 미역국을 끓이려고 한다. 참기름을 넣고 보말을 넣고 미역도 넣고 다진 마늘, 계란을 넣어서 미역국을 끓였다. 이제 고메기국이 완성이 됐네요.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? 보말 넣어서 국 끓였어요. 그걸 보말 넣어서 먹으니까 내가 섞은 국물이 맛있다. 오늘 몇 시에 어디 영화 보러 가셨어요? 1시 40분도야 영화 보러 간 게. 거기서 밥은 김밥도 내놓고 라면도 하나 사발 라면 내놓고 순서는 하나 좀 먹을. 거기 막 커피 먹는 데 아니에요? 커피 먹는 데 아니에요? 신풍이 딱 이러나? 신풍이 딱 이러나? 그러니까 커피 먹는 거야. 내가 알기로 거기 이름이 가게 이름이 신풍 다방으로 알고 있는데. 원래 다방이라는 게 원래 옛날에 커피 먹는데. 거기서 김밥도 줬어요? 아니 오늘 주가 모여서 막 김밥 나오고 라면 나오고. 김밥은 세 개 점심시간에
거기서 그 다방에서 커피 김밥 줬대요. 잘하네. 거기서는 영화만 보신 거예요? 영화만 보면서 또 혼란을 혼났어. 해와라? 떡은 다방에서 준 건가? 아, 그래도 왜 비라도 조금 와주니까 다행인데. 아유, 아침에는 완전 더웠거든. 그쪽 오니까 약간 시원해.